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그 선생을 하면서 뭐 아마도 못 나가본 선수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합죽시켜서 모든 선수들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한테는 사실은 스타트였어.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제가 더 이제 한국 탁구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갔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가 이제 막 갓 스무 살이어서 이제 선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저는 시기였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으로써 좀 선생활을 할 때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저는 그런 올림픽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탁구 여자 복식에서 양영자 시은정 호주가 중국의 자오즈민 찬징조를 물리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메달의 값어치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봐도요, 아니, 기뻤다라든지,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런 생각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그 올림픽을 5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88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꿈나무 시절부터 길러졌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 동안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했었겠어요. 그래서 사실 금메달을 꼭 따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늘 내리에 이렇게 박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해냈다?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무사히 잘 치렀구나. 내가 이것을 정말 해냈구나.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올림픽이란 무대가 그렇게 큰 무대고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선생활 그때 20살 이렇게 할 때. 근데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올림픽을 나중에 뒤에서 바라봤을 때 야, 올림픽이란 무대가 이렇게 큰 무대였구나 라고 그때 이제 저는 실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수생활을 하는 내내는 올림픽을 제가 이제 두 번을 나갔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대회? 그런 항상 이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대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조금 더 남들이 잘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대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덩야핑 가오징조를 맞아 첫 세트에서 21대 16으로 이겼으나 둘째와 셋째 세트를 내고 당장 3시간 48년 만에 북한으로서는 탁구 선수 저희는 사실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전광판에 이렇게 하루하루 날짜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저희는 손으로 그 날짜를 바꿔가면서 그 연습을 했던 그런 세대였어요, 제가.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대회를 준비했던. 그렇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은 전혀 쓸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리자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그때 당시에 운동했던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은 뇌리에 막 박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개발 도상국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부유한 어떤 그런 나라로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마음으로라도 내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이길 수가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후배들은 일단은 진다라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내리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정말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동경하는 이긴다 이길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사실 88년에 처음 이제 탁구라는 종목이 올림픽에서 채택이 되고 지금 이제 이게 8번째 올림픽 대회를 치러요. 근데 7번째까지 우리 한국 탁구가 계속 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뭐 금메달도 딴 적도 있고 동메달, 은메달 뭐 쭉 따왔는데 저는 이제 8번째 나갔을 때에도 그 메달에 그 맥이 계속 이어져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메달이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선수들한테는 되게 큰 영광으로 갈 거고요. 또 본인이 운동을 했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저는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금메달을 따려면 강한 선수들을 일찍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고 중국 선수들이나 일본 선수들 그리고 홍콩 선수들 모두 데뷔하고 있고 가서 진짜 저희가 연습한 만큼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담도 많이 되고 본인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다 눌러야 돼요. 너무 잘하고 싶다거나 또 너무 부담감을 갖고 시합을 하면 경기 내용이 그르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때 정말 확 하고 이렇게 봄물 터지듯이 확 터져서 정말 제일 좋은 경기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